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태아 상태일 때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 결정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로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성염색체가 우리의 성별을 결정짓게 되는데 염색체가 XY라면 남자가 되고 XX라면 여자가 됩니다. 도대체 Y염색체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길래 염색체에 의해 성별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빠가 성관계를 해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만들어져 임신이 시작됩니다. 난자는 X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정자는 X염색체 혹은 Y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X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여자가 되고 Y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남자가 되는 것이죠. 즉 성별은 아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생식기입니다. 남자는 고환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난소를 가지고 있는데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안드로겐은 근육과 골격을 발달시키고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은 가슴을 발달시키고 임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처음 태아가 만들어질 때는 아빠에게 X염색체를 받든 Y염색체를 받든 모두 같은 모양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 생식기로 발달되는 볼프간과 여자 생식기로 발달되는 윌러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인할 수 없죠. 이후에 임신 8주에서 10주 정도가 되면 생식기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Y염색체인데 Y염색체에는 성별을 결정짓는 SRY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SOX9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고환이 발달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빠에게 Y염색체를 받았다면 SRY와 SOX9 유전자에 의해 윌러간이 퇴화하고 볼프간이 발달되면서 고환, 정낭, 귀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남자의 생식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X염색체에는 DX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두 개 있어야 난소가 만들어집니다. 아빠에게 X염색체를 받으면 SOX9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두 개의 DX1 유전자에 의해 볼프간이 퇴화하고 윌러간이 발달하면서 난소, 나팔관, 자궁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여자의 생식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남자 여자를 결정짓는 것은 Y염색체 그 자체가 아니라 Y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Y염색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SRY 유전자가 없다면 고환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자의 생식기가 만들어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X염색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이유로 SOX9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남자의 생식기가 만들어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간성이라고 하며 0.05%의 확률, 즉 2,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XX 염색체를 가진 간성의 경우 DX1 유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어 남자의 생식기는 물론 여자의 생식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성을 되찾는 것일 뿐 트랜스젠더와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별은 단순히 아빠에게 어떤 염색체를 받느냐가 아니라 SRY 유전자가 있냐, SOX9 유전자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꽤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에 따라서 XY 염색체를 가졌지만 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자이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국제 공동 연구팀은 쥐실험을 통해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SOX9 유전자를 비활성화시켜 암컷으로 태어나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에는 아직 풀지 못한 비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성 발달 장애나 불임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